줄 서도 아깝지 않을 그 집. 이번 집은요, 한국 전통떡에 서양의 베이킹을 접목한 동서양이 공존하는 디저트 집입니다. 한식 디저트 집이라서 이제 쇼케이스에 막 시루떡 있을 것 같고 막 인절미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케이크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 집의 대표 메뉴죠. 담백한 설기에 달달한 단호박과 크림을 층층이 쌓은 단호박 설기 케이크. I remember conversations we were dancing up on tables taking pictures when we had nowhere to post. You were laughing, I was crying. We were dancing, we were dying. Sometimes I don't know how we walked away. If I'm honest, what I liked were the things we didn't know. Every morning, every night, I'd be beating down your door just to tell you what I'm thinking, but you already know. Screw this, I don't wanna let it go. Can we pretend? 부드러움의 단맛, 그리고 위에 식감이 좀 물리지 않게 피넛 크럼블, 소보루라고 하죠. 쉽게 얘기하면 그게 같이 먹으니까 엄청 잘 들어가더라고요. 백설기랑 그 크럼블이 달았어요.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단호박이 되게 담백하고 고소해가지고 조화로웠어요. 되게 건강한 맛? 건강한 맛. 네.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향이 저는 생각보다 세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이거를 찐 상태의 단호박을 물을 한 방울도 넣지 않고 다 으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호박의 응축. 그냥 그 맛이 오롯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넣었는데도 단호박 향이 많이 나서 늙은 호박까지 넣었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. 저는 이름 얘기 안 했으면 사실은 설기라는 걸 몰랐을 정도 전 부드럽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다음 메뉴는 설기에 상큼한 유자를 조합한 유자 설기 케이크. 떡집인데 이것만 파시나 케이크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. 그 정도로. 네, 진짜 비주얼이 너무 예뻐서 맛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었어요. 딱 넣었을 때 맨 처음 유자 향이 싹 나면서 크림이 녹아요. 그다음 좀 더 입에서 만지고 있으면 초콜릿이 싹 녹고 마지막에 이제 그 떡 부분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쫄깃한 식감을 주는 게 단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식감이었어요. 그러니까 떡이 부드러웠고요. 그리고 아몬드가 부담스럽지 않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 씹는 재미를 저는 아몬드가 좀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다음 메뉴는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흑임자 롤떡 케이크. 떡다운데 두껍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크리미한 것이 떡의 쫄깃쫄깃한 식감에서 이렇게 쑥쑥 씹히는데 그게 나중에 입안에 꽉 차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정말
대단히 맛있더라고요. 크림이 맛있어서 떡을 자르고 싶은데 얘가 안 잘리는 거예요, 오히려. 그래서 찢어가지고 떡에 이렇게 그냥 올려서 먹었는데. 형태는 그렇게 서양식 롤케이크로 만들었는데 그 질감이 떡이라서 좋았거든요. 게다가 재료, 주재료가 흑임자 향이라서 되게 한국적인 맛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찹쌀이 많이 쓴 게 더 장점이라고 차별화시켰다. 회색빛이고 그냥 딱 저희가 아는 롤케이크처럼 생겨서 예쁘진 않았지만 먹었을 때 안에 크림이 생각보다 느끼하지가 않더라고요. 가득 들어가 있었는데도. 그리고 되게 향도 은은하게 났었고 달지도 않고 저도 베스트 메뉴였어요. 이 카페의 특이점이라 하면 느끼셨겠지만 음료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. 대추라떼. 대추라떼라고 해서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.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이거는 대추라떼랑 드시면 굉장히 맛있었어요. 맛있다고 하셔서 대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먹었는데 이 대추가 주는 쌉싸름한 맛이랑 단맛이랑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.